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데일리온 서영호 전문가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구정도 끝이 났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2024년에 시작이 됐습니다. 어, 주식시장은 사실 1월 달의 장세와 2월 장세를 살펴봤을 때 상당히 좀 쉽지 않은 움직임들이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시장이 상당히 좀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수급인 외국인 수급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코스피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세가 좀 들어오다 보니까 시장이 좀 안정을 좀 찾아가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아직까지는 불안불안한 마음이 한켠에 남아있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외국인의 강한 매수세가 들어올 때또 어떠한 전략을 세워나가고 어떠한 대응을 해나갈 때 것에 따라서 나의 주식 계좌의 수익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은 좀 우려감보다는 어 좀더 희망적인 어 부분을 바라보시면서 어이 신대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좋은 주식 스킬과 전략들을 배워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 서영원의 주식 바이블을 통해서 어느덧 열 강까지 십 강까지 좀 달려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 많은 것들을 좀 배워오고 하나하나씩 좀 쌓아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어,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차근차근히 혹시나 이 방송을 지금 처음 보신 분들은 처음부터 차근차근히 따라오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다시 보기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밑에 하단 노란 톡에 들어와 계시면 제가 다시 보기를 또 올려 드릴 거니까 샵 3772번으로 제 이름 세 글자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또는 qr 코드를 스캔하셔서 참여 코드를 3228번, 3258번으로 3258번으로 입력하셔서 들어오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점프 포착 검색기도 여러분들께 또 제공을 해드리고 계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는 분들마다 제가 어, 지금까지 열 강을 통해서 교육해드렸던 부분들 결국에는 종목 선정이 가장 중요하겠죠. 어, 그 종목을 어떻게 선정하는지에 대한 검색기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노란 톡에 들어와 계시면 제가 이 방송이 끝나고 여러분들께 어, 제공을 해드릴 거니까. 꼭 지금 바로 들어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은요 또 온라인 공개 방송을 어,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이 진행이 되는데요 주제는 어, 외국인 폭풍 매수 어, 대박을 준비하자라는 주제를. 잡봤습니다어 최근 코스피 지수가 한달 동안 거의 외국인들이 7조 이상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저 PBI 관련주니 또는 실적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 또 AI 관련된 종목들, 뭐 2차전지 종목들도 좀 반등했다 좀 조정도 받는 모습이고요. 이러한 종목들을 하나하나씩 좀 선별하는 과정들을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어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해 나가 볼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2월 20일 화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 사이까지 장중에 진행이 되니깐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해 보시고요. 어디서 진행이 되느냐? 참여 방법은 역시나 또 노란톡을 통해서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샵3772번으로 제 이름 세 글자 서용원 입력하셔 가지고 문자 보내주시고 또는 하막 하단 자막에서 노란톡 QR코드가 나올 때 여러분들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제가 또 안내를 도와드릴 것이니깐요 지금 바로 또 참여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앞서 공부하기 앞서 우리가 오늘의 시황과 이슈 그다음에 우리가 관심 가져봐야 될 종목군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좀 체크해보는 시간 좀 가져볼까 합니다 자 우선은 제가 방송 초기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외국인들의 수급들이 상당히 강합니다 사실 지난주 금요일 어. 미국 시장이 조정을 받았죠. 조정을 받았고 어, 오랜만에 사실 중국이 춘절 이후에 처음 개장을 하는 날이어서 변동성에 대해서 좀 우려감들도 있었습니다만 오늘 같은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6천억이 넘는 매수를 해주고요 선물 시장에서도 8,800억이 넘는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어, 상당히 강한 수급들이 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준에서 딱한달 정도의 수급을 살펴보면. 개인들이 10조원 정도를 매도를 했고요. 그중에 외국인들이 8조 9천억 원어치를 매수하고 기관이 거의 2조 가까이를 매수를 한 상황이죠. 즉 최근 시장의 코스피의 흐름을 볼 때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쌍끌이 매수를 하면서 상당히 강한 비중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물론 최근 미국에서는요. CPI 지표라든가 PPI 지표, 소비자물가지표, 생산자물가지표 두 지표 모두 예상치보다 상회하는 흐름들이 나타나 주면서 상반기에 금리 인상이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전망들도 나왔습니다만 시장은 그것과 무색하게 오히려 외국인들은 악재가 반영됐다라는 것을 감안하면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최근 흐름들을 살펴보시면 특히 중대형주 쪽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저 PBR 관련주 또는 배당 성향이 강한 종목 또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의 상승세가 두드러지는 모습들이 나타나 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코스피 시장의 차트의 흐름들을 좀 보면서 좀더 흐름들을 살펴볼 수 있을 텐데 코스피는요 전고점을 넘어서는 모습들을 보여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또는 이런 현대차 같은 종목들의 흐름들이 좀 강한 반면에 코스닥은 지금 아직까지는 전고점에 넘어서지 못하고 우리가 휴식바이브를 통해서 배웠던 일목균형표 상에서 예, 구름대 상단의 저항을 맞는 모습들을 볼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된다 했죠? 터뷸런스 같이 등락을 보일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쪽에서는 2차 전지 종목들은 약세를 보이고 오히려 테마주 장세가 더 강한 모습들을 보였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테마의 흐름들을 살펴보면 일단은 뭐 인공지능 관련된 테마라든가 또는 원전 어뭐 섹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수납매가 좀 이루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나 췄고 특히나 의료 파업과 관련해서 하나의 원격 진료 이런 쪽도 테마가 형성됐다 라는 점이 특징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투트랙 전략으로 살펴보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내포트에 네 대형주 실적 종목이 담겨져 있고 또는 조금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테마주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투트랙으로 나눠서 지금은 밸런스를 맞춰가는 것이 가장 좋은 투자 전략이 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흐름들은요 이번 주에 있을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어, 이번 주 시장의 분수령이 될수 있는 부분들은 미국의 엔비디아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 물론 좋게 나와서 서프라이즈로 폭등을 해준다라면 우리나라 시장도 따라갈 것이고요. 하지만 최근 엔비디아가 상승세가 워낙 컸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 발표 이후에 예상치보다 하회할 경우는 조금 흔들릴 수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도 그런 전략을 세워 나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좀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좀 살펴보기 위해서는 아까 방금도 말씀드렸던 비대면 진료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어, 방송을 통해서도 어, 많이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죠. 어, 유비케어. 이런 종목들이 오늘 상당히 좀 강한 모습들을 보여왔습니다. 일단은 원격 진료 종목들이 상승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의사 파업이 좀 진행되고, 물론 뭐 철회가 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공방이 상당히 강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비대면 진료 관련된 종목들이 실적으로 반영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정부에서 발표가 했을 때 이러한 의료 공백을 비대면으로 최대한 메꾸겠다라는 소식들을 발표를 하다 보니 이와 관련된 종목들의 강세가 상당히 두드러지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이 중에서, 유비케어나 인성정보 같은 경우는 조정자를 이용해서 한번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요. 물론 지금 화면 보시면은 너무 추격매수가 이루어질 경우는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어, 일단은 조정 자리를 이용하셔서 좀 공략을 해나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여전히 어, 매도세에 대한 부분들이 강하게 나오지 않았다라는 점을 특징적으로 좀볼수 있겠습니다. 이 유비케어 차트가 이런 흐름들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인성정보 역시 거의 비슷한 차트를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고점에 대한 지지라인 때가 형성되는 자리 이 자리를 이용해서는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아직 이슈가 살아있기 때문에 관심있게 살펴보시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는 한 축으로 우리가 대형주를 본다라고 한다면 뭐 현대차 같은 저평가 관련된 종목들도 눌림목 자리를 이용해서 살펴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 되고요. 또는 우수 AMS와 같은 오늘 현대차와의 하이브리드 공급 계약 소식들이 나와줬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만들어 놓고 있다는 점들을 염두에 보시면서 이번 주 관심 종목으로서 유비케어 인성정보 테마 종목이죠. 그리고 반대로 저평가 관련된 종목으로서 현대차나 우수 AMS 같은 이런 종목들을 살펴보시면서 투자 전략을 세워나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주식 바이브 10강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어, 서영원의 주식바이블 10강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단기 트레이딩에 대한 부분들을 실전까지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어, 공부를 해봤습니다. 처음 제가 1강을 할때 캔들 강의를 시작을 했거든요. 가장 기초가 되면서도 가장 중요한 어,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 아닐까 해서 캔들 강의를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9강까지. 어, 결국에는 실전에서 어떻게 종목을 공략하는지에 대해서도 배워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반대로 또 이제 우리가 좀더 디테일하게 하는 방법으로서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배워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 예정이고요. 어, 여러분들 앞강에서부터 차근히 잘 따라오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지금 이 강을 첫강으로 보시기 보다는 앞강에서부터 다시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자, 다시 보는 방법은요. 노란톡에 들어와 계시면 제가 다시 보기를 바로 또 올려드릴 텐데요. 어, 하단 QR코드가에서 저 여러분 들어오시면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여 코드는 3268번 입력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샵 3772번으로 제 이름 세 글자 서용원 입력하셔서 문자 보내셔도 참여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토대로 종목을 선별하는 방법도 배우지만 직접 여러분들 종목을 선별할 수 있게끔 점포포착 검색기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점포포착 검색기는 이 방송이 끝나고 제가 노란톡을 통해서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여러분도 많은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온라인 공개 방송 내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오는 이 시장에서 내가 어떤 종목을 선별하고 어떠한 전략을 가져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전략과 종목 공개까지도 함께 진행이 되니까요. 많은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 장중에 진행이 되니까 많은 참여해 보시고 참여하는 방법도 노란톡을 통해서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단타 기법을 화려하게 라고 제목을 지어 봤고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볼까 합니다. 사실 우리가 포트폴리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라 라는 얘기들도 문제를 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종목들을 분산해 가는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포트폴리오라고 하고 이제 리스크 관리라고도 표현을 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종목들을 여러 개 사는 것들은 그나마 잘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수평적으로 종목들을 나눠서 분산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우리가 나눠서 분할로 대응을 매수를 해나가고 매도를 하느냐 그래서 수익을 극대화하고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는 이런 방법이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음 지난 시간을까지 이러한 에좀 기법을 알려드렸죠. 그래서 거리량과 장대항봉 기법에서 거장 기법이라고도 표현을 했죠. 이것을 이제 토대로 우리가 기법에 적용을 하되. 어떻게 분할 매수까지 할 것인지에 왜냐면 여기서도 보시면은 이제 중식 가격 이탈 시에 눌림목 대응을 하고 이럴 때 분할 매수가 분할 매수가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인지에 대해서 살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 거래량과 장대양봉 기법에서는요, 어,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양봉이 발견이 되고, 특히나 추세 하락이 있을 때가 아니라, 횡보나 또는 상승 흐름이 나올 때, 그럴 때 우리가 거래량과 장대양봉 기법을 적용해서, 장중에 일시적으로 눌리는 자리, 즉, 장중에는 음봉으로 형성이 되어 있겠죠. 그 자리를 통해서, 분할 매수를 대응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분할 매수는 이 파동이 시작되는 중심 가격까지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해나가 보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나가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이것을 배우기 위해서 구간까지 쭉 따라왔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거래량과 어, 윗꼬리 패턴 그래서 어, 거위 기법이라고도 제가 어, 지난 시간에 정리를 해 드렸죠 어,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좋은 이슈가 발생을 하면 상승을 강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지만 계속해서 올라가는 종목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시점에 인계점에 도달하기 시작한다라면 매도하고자 하는 실현 매물들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은 이 윗꼬리가 강하게 달리게 되는데 이 윗꼬리가 달렸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 알겠어요? 매물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면 거래가 이루어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누군가는 여기서 매도를 했지만 누군가가 매수를 해 주었기 때문에, 그죠? 매수를 해 주었기 때문에 매도가 가능했던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여기서 추격매수가 이루어진 매물들은 종가가 이 자리에서 끝났기 때문에 이만큼의 폭에 손실이 발생하게 되고 이 그날 변동성을 보였던 저점 자리 또한 이탈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탈이 이루어지게 되면, 공포감의 투매를 던져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공포감을 이용해서, 투매 자리를 이용해서 2일간에 걸쳐서, 2일간에 걸쳐서 분할 매수를 해나가시는 전략. 이것이 거래량과 윗꼬리 기법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서의 갖춰져야 될 조건들이 뭐예요? 거래량과 장대항봉 기법 같이 힘이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떨어지는 자리에서는 거래량이 감소를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이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종목들을 공략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분할로 대응한다. 사실 우리가 불확실성, 즉, 리스크라는 것이 존재를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분할이나 포트폴리오가 전혀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뭐예요? 발끝에 사가지고 머리 꼭대기에서 파는 게 가장 좋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아는 사람은 누구만 있다? 10만이 알수 있다. 그죠? 누구도 알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확률적으로 높여나가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와 분할 매수, 분할 매도가 필요한 거죠. 즉, 리스크 관리를 한다라는 거죠. 이 리스크가 존재하지 않으면 어떻다? 그만큼 안전 자산인 만큼 안전 마진은 존재할 수 있겠으나 안전한 부분들의 원금 손실은 존재하지 않으나 그렇지만 그만큼의 이익이 감소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얼마나 리스크를 관리하는지가 가장 중요하고 리스크 관리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핵심적인 것이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겠 그래서 수평적으로 컨트롤해 나가는 것은 우리가 포트폴리오, 그죠? 뭐 삼성전자를 매수했고, 뭐 현대차를 매수했고, 뭐 예를 들어서 S&P 500 ETF를 매수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죠. 반면에 우리가 삼성전자를 공략하더라도 꼭지점에서 구만전자에서 한 방에 툭. 한 방에 매수하지 않죠. 그렇게 하지 않고 조정자를 이용해서 매수하고 올라올 때도 나눠서 매도를 하고 이런 식의 흐름들 수직적인 수직적인 리스크 관리법이 분할 매수 분할 매도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우리가 기법적으로 분할 매수를 통해서 어떻게 활용을 하고 어떻게 수익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예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비대면 진료로써 부각됐던 종목이죠. 어, 유비케어라는 종목입니다. 제가 오늘도 말씀을 드렸죠. 다시 한번 <laughs> 조정이 발생을 한다라면 윗꼬리가 달렸기 때문에 그 자리를 이용해서 분할 매수를 통해서 거위법으로 거위 또 공략할 자리가 나올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이미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는 방송을 통해서 제시를 해드렸던 종목이죠. 어, 지난, 지난주에 제가 제시를 해드렸던 부분인데, 여기 날짜가 2월 5일로 나와있죠? 2월 5일 굿머니 세븐을 통해서 유비케어에 대해서 그때 뭐라고 써있냐면, 비대면 진료 관련 규제 개선도 있지만, 이거죠. 조정권을 이용해서 단기 매매 전략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가 어디냐? 이자리예요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네. 이 자리였어요. 이 자리에서 제가 아침에 소개를 해드렸던 부분이고, 2월 5일자 월요일입니다. 그때 보시면은 장중에 마이너스 3.78%까지 하락을 하고, 그 다음날도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주면서, 마이너스 3.51%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7.29% 정도의 손실이 이틀 동안에 나타나죠. 이 윗꼬리에 추경매수가 된 물량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 조정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거래량이 감소를 하죠. 이런 거래량이 아니라 급격하게 감소하는 모습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방에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분할 2일간에 걸쳐서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해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121 이동평균선을 지지를 해주고 다시 비대면 진료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전 고점을 넘어갈 정도의 물론 목표가는 그 이하로 잡아드렸어요. 그렇지만 이 2의 흐름들이 나타나고 오늘은. 이렇게 추가적으로 강한 상승세까지 이어지면서 이런 28.23%의 상승이 나온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했던 것은 뭐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서 한 방에 매수를 하셨다면 라 여기에서 손절이 나갔을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심리적으로 흔들리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분할 매수가 확실히 필요하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 기법을 공략해드릴 때 뭐래요? 2일간을 거쳐서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전략들을 통해서 이런 수익률들을 챙겨갈 수 있는 방법이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 대량 거래와 윗꼬리 기법도 중요하지만 거래량이 감소하는 우리가 현상에 대해서 파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이냐, 손실이냐 또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느냐,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느냐가 컨트롤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흐름들입니다. 그럼 이 반대로 우리가 또 거장 기법, 거리량과 장땡봉 기법을 통해서 어, 말씀을 드렸던 서진 시스템의 사례를 통해서 어떤 흐름들을 보이는가? 살펴보면요. 2월 14일날, <laughs> 굿머니에 대해서 에, 또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죠. 이 당시에 이렇게 장땡봉이 서 있는, 물론 이건 1개월 봉입니다. 그렇지만 장땡봉이 서 있는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거리량과 장땡봉 기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패턴을 우리가 노려서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해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때 흐름들이 어떻게 돼요?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에서 어떤 현상을 보입니까? 보합권의출발에서 마이너스 1%까지 조정이 나오고 흐름들이 이어지고 상승세가 바로 이어지고 다음날까지 나타나 주는 모습이죠. 그래서 주가가 7.35%의 상승이 나와 주는 모습입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저도 이 종목에 대해서 이 추적을 해나갈 때. 한 번밖에 분할 매수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수익률이 어떻게 보면 비중이 많이 실리지 않기 때문에 작을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거기에서 만족하고 또 공략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런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는 거에 대해서 일단은 기법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정말 이것이 나의 것으로 체득하고 계속해서 꾸준히 수익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기법과 더불어 우리가 스킬적인 부분,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의 사례와 실질적으로 공략해 볼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도 제가 밑에 하단 자막 나오는데요. 어,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또 종목들을 소개해 드릴 거니까요. 많은 참여해 보시고 노란톡에 들어와 계시면 제가 참여 안내 방법을 바로 소개해 드릴 거니까 많은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스윙률이 우리가 지난주에 걸쳐서 이 수익이 나와줬다라는 것을 볼수 있겠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본격적으로 분할 매수를 잘 해나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는 분할 매수, 분할 매도가 무엇이냐. 자, 포트폴리오 이론에서 수직적인 리스크 관리법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우리가 수평적 리스크 관리는 종목 개수를 늘려나가거나 나눠가는 겁니다. 하지만 수직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1차 분할 매수, 뭐 2차 분할 매수, 3차. 저는 적어도 3차까지는 열어 놓고 보자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야만 우리가 리스크 관리를 해 나갈 수 있고 변동성과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두번 이상. 그죠? 그러니까 두 번에서 세번 정도 최소한 진행을 해야 된다. 아마도 자금 규모가 크시거나 이미 주식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은 두세 번으로는 적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나눠서 분할 매수가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실질적으로 큰 헤비 트레이더들 같은 경우에는 호가별로 쪼개가지고 나눠서 매수가 되는 경우들도 있죠. 어,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지만 여기서는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이 최소한적으로 지킬 수 있는 부분들은 두번 이상은 나눠서 진행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분할 매매법의 장단점이라고 본다면 첫 번째 가장 중요하죠. 시장의 변동성에 대비할 수 있다. 결국엔 리스크라는 것이 여기에서 컨트롤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음,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의 꿈이라고 한다면 하루를 먼저 사는 거죠. 그래서 내일 시장이 어떻게 될 줄만 100% 확신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 우리가 모두가 부자가 될수 있을 겁니다. 그 변동성을 이용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리스크가 존재를 하고, 그러니까 그 변동성을 대비할 수 있는 방책이 필요한데 그것이 분할 매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수익으로 매도할 확률이 높아진다. 이거는 음, 오늘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좀 시간 관계상 자세히 설명드리긴 어렵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를 볼수 있을 거예요. 수익으로 매도할 확률이 높아진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종목을 뭐 1차, 2차에 걸쳐서 매수를 했다라고 한 뭐, 천만 원을 매수를 했다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5%의 수익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50만 원의 수익을, 지금 수익 구간이죠. 그런데 여기서 절반 정도로 수익 실현을 하는 거예요. 25만 원을 수익 실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절반은 매도를 해 놓고 나머지 이제 500만 원치만 매수 수가 되어 있는 상태죠. 그럼 그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냐면 이제 그 500만 원의 종목이 만약에 5% 상승 이후에 다시 보합권으로 돌아온다 하더라도 돌아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25만 원의 수익을 챙겨 놓았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서 보합권에서 매도가 이루어져도 수익으로 끝낼 가능성이 높죠. 극단적으로 보면 마이너스 5%가 될 때까지 우리는 보합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만큼의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익 날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어느 세월에 어느 세월에 수익을 만들어내고 그러다 만약에 더 올라갔을 경우를 가정을 해본다면 어나 이렇게 작게 매도, 일부를 챙겨 놓음으로써 수익이 작아질 수 있지 않느냐라고 볼수 있겠습니다만 주식의 성패는요. 결국에는 수익 날 확률을 높여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물론 한 번에 큰 수익을 만들 만들 수 있다라고 방법이 있다라면 그것을 마다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만큼의 리스크가 존재를 하고 우리는 주식에 있어서는 레버리지 효과 즉 스노우볼 효과라는 것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퍼센테이지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면서 수익날 확률을 높여 나가면 수익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계좌는 불어나게 돼 있다라는 구조를 띄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제가 그냥 여러분들께 뭐 믿으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뭐 어, CAPM이라는 캐피탈 에 i 프라이싱 모델이라는 이 자본자산 가격 결정 모형이라고 해서 뭐 이미 검증이 된 어, 우리가 포트폴리오 이론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수익으로 매도할 확률을 높여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거기에 가장 기본은 분할 매매법이다. 그리고 여기 서 있죠. 때로는 반점이라고 본다면 수익이 작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래도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는 필수로 하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laughs> 자 특히나 이럴 때죠 분할 매수의 필요성. 제가 이 차트가 언제적 차트냐면요 어, 2020년도 1월달에서 3월달 사이입니다. 네 여기가 1월 20일자고요. 1월, 여기가 3월 19일자요. 이때 호스피지수가 1,400포인트까지 빠졌어요. 2,270포인트에서 이게 왜 그랬냐면 코로나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인류가 뭐 망할 것이다라는 뭐 우려감들이 상당했죠. 그래서 우한 바이러스 뭐 이래가지고 어마어마했어요. 그 당시에 코스피 시장의 흐름들을 보면 뭐 저점을 모르게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뭐 사이드카, 뭐 서킷 브레이커, 뭐 이런 거다 걸렸죠. 그러면서 폭락이 나왔고 이 이후로 엄청난 상승을 만들어내면서 이제. 10만 전자를 가까이 구경할 수 있게끔 만든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럴 때, 이럴 때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 여기서 한 방에 다 매수가 되어 있다라면, 우리가 이이 변동성을 견뎌낼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분할 매수를 하는 과정도 우리가 원칙을 갖고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면서 진행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이런 상황에서 적용한다라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폭락을 겪을 일은 흔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적인 상황에서 올바른 방법을 습관화를 들여놓는다라면 어떠한 리스크 변동성이 나타날 때도 우리가 어렵지만 대응이 훨씬 더 수월한 흐름들이 이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의 힘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케이스 두 가지 케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적용을 해볼수 있는데 여기서도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이 수익률보다는 성공률을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익률이 10% 나올 때좀 극단적인 케이스를 제가 적용을 하긴 했어요. 수익률을 10%가 만들고 손실률 5%로 잘라내는데 그 확률이 30%밖에 되지 않는다라면 결국엔 계좌는 손실로 가게 돼 있어요. 계좌 수익률은 이렇게 꺾여 내려오게 됩니다. 하지만 수익률이 5%고 손실률이 5%일 때도 성공 확률을 뭐 51%만 만들어 놔도. 그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수익을 만들어 낼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손실률과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성공률, 성공할 확률을 높여야 된다. 주식 투자에서 성패는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는 것은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성공 확률을 높여 나가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이고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다? 아까 말했었면죠 수익으로 매도할 확률이 높은 게 분할매매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케이스에 여러분들이 러한 것을 어떻게 보면 토대로 접근을 해나가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라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제가 아까 전에 여기서도 음, <laughs> 수익으로 매도할 확률이 높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잠깐 또 분할 매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지 못하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내일 또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어, 강의를 해 드릴까 합니다. 왜냐면, 음, 이거를 제가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 방법을 습관화를 드리신다면, 라 주식 시장이 두렵지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어, 보통 주식 투자에 있어서 어, 가장 힘들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음 날 또는 주말 동안에 있, 나타나는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 방법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익혀두신다면 어~ 확실히 어~ 리스크를 급격하게 줄일 수 있는 방법들도 존재를 하고 이것은 수익이 날때 또는 손실이 날 때도 특히나 여러분들이 어~ 좀 극단적인 표현으로 나는 물린 종목이 많다 즉 손실이 너무 많이 난 상태에서 더 이상 추가할 현금은 존재하지 않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 상황, 이런 상황일 때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는 것이 가장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인지에 대해서 제가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노란톡에 들어와 계셔서 또 준비를 해보시면 되겠고 노란톡은 밑에 QR 코드를 스캔해서 들어오실 수 있고 노란톡을 통해서 제가 또 참여안내 방법을 소개해드릴 거니까 지금 바로 들어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laughs> 다시 돌아와서요. 그러면은 분할매수와 일단은 물타기를 구분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이게 사실 물타기라고 하는 것은, 음, 이게 공식적인 언어는 아니죠. 하지만 이제 주식 투자에 있어서, 음, 많은,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하는 부분이고, 최근에 제가 어디 인터넷에서 봤는데, 어떤 MTS, 어떤 증권사에서, 어,는 우리가 분할 매수를 할 때, 얼마를 더 사야 평단가가 어떻게 맞춰지는지에 대한 이미지를 보여줄 때 어떤 사람이 나와서 자꾸 그 바구니에다 물을 담는 이미지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만큼 물타기가 굉장히 많이 또 개그의 소재로서 활용이 되기도 하는데 확실하게 구분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타기는 사실 위험합니다. 근데 우리가 분할 매수는 해야 된다. 그게 무엇이냐? 일단 분할 매수와 물타기의 차이점을 보면 정해진 목표 비중에서 그것을 순차적으로 나눠서 매수하는 방법, 예, 목표가 정해진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나는 뭐 10%의 비중을 담을 거야. 그래서 3.3%, 3.3% 이렇게 매수를 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분할 매수가 되는 것이고요. 이제 불타기는 언제 이루어지는 거냐. 이것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게 불타기입니다. 목표 비중을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나줬을 때 추가적인 자금을 통해서 매수를 하는 경우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죠이 방법이 아니면 도대체 이 손실난 종목을 어떻게 손실폭을 줄여나갈 수 있느냐 왜냐하면 퍼센테이지를 줄이기 위함이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천만 원어치의 종목을 매수를 하기로 했다. 그래서 330만 원씩 나눠서 세 번을 샀어요. 그럼 천만 원어치 이제 매수가 됐죠. 근데 여러분들이 물타기를 할때 제가 한 2천만 원어치를 더살수 있다 라고 한다면 제가 권해드릴 수 있겠어요. 여기서. 그러면 평당가를 급격하게 낮출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미 목표 비중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자금 자체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보통 어떻게 되냐면 되는 자금만 가지고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뭐 200, 300.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런 역피라미드 방식으로 매수가 되거든요. 가장 위에는 많은 비중의 평단가를 들고 있고, 그 다음에 되는 대로 매수를 하기 때문에 평균 단가가 많이 낮아지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비중은 높아지고, 이미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하락이 더 나왔기 때문에 추세가 깨져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추가적 하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천만원에서 10%로 끝날 수 있는 종목이 우리가 뭐, 1500만 원에서 15% 손실. 이렇게 더 늘어나버리면서 내 손실률 계좌 곡선은 어떻게 되냐? 갈수록 가파라진다. 가파라진다. 그런 모습들이 이어질 수 있다. 는 그러기 때문에 물타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럼 물타기를 하지 않고 이미 비중을 도달한 종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이것을 제가 이제 내일 또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알려드릴 거니까 아, 여러분 들꼭 오셔가지고 어, 이 마음이 절박하신 분들은 제가 다 알려드릴 테니까 오셔가지고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분할 매수는 비중을 나눠서 분할 매수를 하는 방법이라고 볼수 있겠고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하고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신 내용이라 생각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실천에 나간다는 것이 나간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럼 어떻게 분할 매수를 하는 방법이 좀 디테일하게 볼수 있느냐? 분할 매수를 할 때는 동일한 비중으로 예를 들어서 뭐 10%씩 나눠서 3 0 채워 나간다든가 이런 거는 뭐 동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라고 써 있는 거를 꼭 한번 읽어 볼게요. 주의라고 써 있으면서 뭐라고 돼 있냐면 동일 주수가 아닌 주식 수가 아닌 에, <laughs> 동일 금액으로 에, 금액으로 진행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보통 분할 매수를 이렇게 할 겁니다. 어, 조, 보통 물론 상승을 할때 분할 매수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하락을 할때 분할 매수를 하는 부분 케이스를 말씀드리는데 음뭐 100주. 100주. 이렇게 매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조정이 말 예를 들어서 만 원짜리가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100주를 매수를 했어요. 그러면은 100만 원어치가 우리가 매수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10% 조정이 나왔어요. 근데 그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다시 한번 또 100주를 매수하게 되면 9천 원에 떨어졌을 때 90만 원에 매수가 되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8,8천 원까지 떨어져서 100주를 또 매수하게 되면 80만 원에 매수가 됩니다. 그래서 총 270만 원치의 매수가 되고 이것은 어떠한 패턴의 흐름을 보이게 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 피라미드 방식의 분할 매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균 단가가 갈수록 좀 더디게 내려오는 이런 모습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의 장점도 물론 존재를 해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조정을 받았다. 결국 수익이 나기 위한 구조지 않습니까? 근데 1차만 매수가 되고 또는 2차까지만 매수가 된 상태에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비중을 더 우리가 실리는 부분이 여기서 더 많이 실리기 때문에 더큰 수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뭐다? 리스크 관리가 가장 우선돼야 된다. 그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동일한 주수로서 매수를 하는 전략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이렇게 많이들 하실 거예요. 왜냐면 어, 주식 주문을 넣을 때 보통 우리가 금액으로 입력을 하지 않고 왜냐면 현재가라는 것은 모두 주식마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저, 대, 우리가 대충 계산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뭐 5천원짜리 한 100, 200주, 3천주 이렇게 매수하지.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렇게 매수가 이루어지지만 요새 MTS나 HTS 같은 경우는 반대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금액으로 맞춰서 하는 방법도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방법이 수익 날 확률이 훨씬 더 높고 평균 단가를 맞춰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유리하다고 라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원 짜리를 100만원어치를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100주를 매수를 하게 되고요. 그럼 100만원어치에 우리가 고정이 되는 거예요. 300만원을 매수하는 것이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9천원에 내려왔을 때는 111주를 매수를 하셔야 되고 8천원에 내려왔을 때는 120. 5주를 매수를 하시면서 300만원의 포트를 채우셔야 한다. 왜냐면, 하 우리가 포트를 여러분들 나눌 때, 어, 이래서, 시드머니가 이래서, 뭐, 1억이 있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좀, 그냥 산술적으로 봤을 때, 한 종목당 뭐, 천만원씩 10개를 살 거야. 이렇게 계산을 하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울 때는, 한 종목당 천만원이라고 금액을 가지고 계획을 세웁니다. 금액을 가지고 대부분 세워요. 내가 삼성전자 뭐몇주살 거야? 이렇게 계획을 세우지 않죠. 포트를 구성할 때. 뭐 몇만 얼마치 살 거야? 이렇게 삽니다. 근데 주문을 할 때는 주식수로 해버리면 결국에는 원하는 만큼의 포트의 금액이 채워지지를 않는 거죠. 그러면은 계속 남는 금액들이 존재를 하고 이것이 잘못 매수가 돼서 포트 비중 자체가 잘 맞아 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계획했던 한 종목당 천만 원어치를 매수할 거야 라고 한다면 내가 매수를 할 때도 동일 주수가 아닌 동일한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매수를 하면서 주식 수를 늘려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매도를 할 때도 수익 실현을 하거나 손절매를 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단순한 방법이지만 이것에 대해서 어, 판단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모르고 지나가시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넘어가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다. 제가 경험을 했던 부분들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조금씩 남습니다. 돈들이.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남은 돈으로 이제 물타기를 하는 거죠. 남은 종목들에 대해서. 그러면은 계좌가 엉망이 돼요. 엉망이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실전으로 좀 매매를 해보신 분들은 이 말에 공감을 하실 거예요. 저도 당연히 이 부분들을 초보자 때 실패를 해왔고 그런 경험들을 해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다? 동일 주수가 아닌 분할 매수를 할 때는 비중을 동일하게 하되. 이거는 당연한 거고요. 여기서 동일 주식수가 아닌 동일한 금액으로서 진행을 해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맞춰서 진행을 해나가 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럼 이제 방법을 알았어요. 그러면은 두 번째 이제 어느 시점에서 분할 매수를 해나가느냐 라고 본다라면 추가 하락 후 우리가 1차 매수가 된 상태에서 하락세가 나와요. 근데 추가 하락이 나오는데 하락세가 나올 때 분할 매수를 해나가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열강을 통해서 뭐 지지저항도 알려드렸고요. 그다음에 중심 가격을 보는 방법도 알려드렸고 그다음에 뭐 구름대도 알려드렸고 그게 다 뭐예요? 결국에 지지선들을 확인하기 위함인 거죠. 그럼 그 지지선이 확인되는 자리, 되돌림 자리 이런 자리를 통해서 매수가 이루어져야 되죠. 여기서 조정이 나왔다가 이렇게 되돌리는 것이 확인되는 자리 이런 자리가 분할 매수로서 이루어져야 한다. 라고 볼수 있겠고요. 또는 뭐예요? 상승이 나오더라도 상승 추격대보다는 눌림목 자리를 이용해서 왜냐하면 이러한 상승 추가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은 거래량이 동반이 됐을 가능성이 높고요. 추가 상승이 나올 종목에 대해서는 눌림목이 나올 때 거래가 감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를 이용해서 눌림목과 반등 자리. 이런 n자 파동 자리가 나오는 자리가 우리가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좋은 위치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는 저항대를 돌파했을 때, 돌파할 때도 눌림 자리. 그 돌파가 지지 저항에서 만들어 배웠죠? 돌파가 지지로 바뀌는 자리. 우리가 똑같이 돌파가 되는 자리라 하더라도 이 자리보다는 이 자리가 훨씬 더 안정적인 흐름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런 거죠. 추가 하락세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런 하락 자리가 나올 때 여기서 우리가 1차 매수를 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 봅시다. 근데 여기서 추가 하락이 나와요. 근데 추가 하락이 나올 때 절대로 이 자리에서 분할 매수를 계속 해 나가지 마십시오. 왜냐면 특히 삼성전자 같이 이렇게 지수와 연동해서 하는 종목들은 지수가 폭락을 하기 때문에 같이 떨어지는 거죠요 지수가 폭락할 때는 종목 분할 매수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어떻게 돼요? 지지를 받고 되돌리는 확인이 되는 자리. 그러면 우리가 어 이게 반등이 나왔다가 만약에 너무나도 낮은 가격에서 못사 가지고 높은 가격이 돼 버리면 어떻게 하나요라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만약에 분할 매수를못 해서 높은 가격이 빠르게 나와 가지고 보합권 올라올 수 있으면 빠져나오는 게 좋고요. 그런데 만약에 높은 가격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하락세를 우리가 완벽하게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디까지 떨어질지에 대한 부분들을 완벽하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의 높은 가격에 샀다라고 생각이 들수 있겠지만 이런 데서 분할 매수하지 않고 이런 데서 분할 매수했을 경우가 오히려 싼 가격에서 매수를 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조급함이거든요. 떨어지는 것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조급해지다 보니까 여기에서 계속 떨어질 때마다 분할 매수를 해나가는데 그럼 결국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타기까지 갈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돌림에 대한 부분들, 즉 이렇게 저점이 확인이 됐다고 해서 분할 매수를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되돌림이 나오는 자리를 이용해서 진행을 해나가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살펴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할 매도하는 방법은요. 박스권 상단에서 일단은 상승이 나올 때 이제 수익 실현하는 방법이라고 볼수 있을 텐데 상단이 돌파될 때 전고점이 돌파가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는 일부 분할 매도를 챙기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냐면 기술적 이탈 자리를 우리가 잡아놓고, 그러면 그 기술적 이탈 자리는 어떻게 잡냐? 뭐 지지 저항이 될 수가 있겠고요. 뭐 이동 평균선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고요. 중심 가격 패턴을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겠고요. 캔들의 패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고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존재 하죠. 뭐 제가 일목균형표도 알려드렸죠. 일목균형표를 통해서도 기술적 이탈 자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그 동안에. 네. 9가지거쳐서 알려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자리를 이용해서 최소 이절까이 자리가 이탈됐을 때는 정리하고 나온다. 나머지 물량은 그럼 이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나머지는 우리가 매도한 금액을 넘어갈 것을 기대하면서 끌고 간다라는 거 그래야 여러분들 수익률이 극대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술적으로나 음, 가치적으로나 목표가를 설정해 놓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참고 사항일 뿐이에요. 그래서 항상 저한테 어, 주식투자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 질문을 하실 때 어, 목표가 얼마 봐야 될까요?라고 얘기할 때참 곤란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목표가가 물론 존재를 해요. 하지만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가가 도달했어 그냥 다 털고 나온다? 이거는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 이상의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그 오버슈팅을 챙겨갈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모든 비중을 갖고 그것을 다 가져갈 수는 없지만 일부를 남겨놓음으로써 일부를 남겨놓음으로써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들 그래야 여러분들이 대박 주들을 또 잡아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방법들이 필요하다라고 말.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심 가격이 이탈됐을 때즉 상승이 나와서 매도를 했어요.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4등분 손 나눴죠. 네, 4구역으로 나눴죠. 그다음에 중심 가격이 이탈이 되면 매도하고 나오고 지지를 해주면 어떻게 된다. 추가적인 상승까지 가져가 보면서 홀딩을 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총정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는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잡아간다. 음, 제가 그동안에 알려드렸던 기술적 분석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지지와 저항 또는 매수 자리와 매도 자리에 대해서 체크를 해 나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의를 여러분들 1강부터 차근히 따라오시는 걸 추천드린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어, 분할 매수를 할 때는 눌림목과 지지 자리를 찾아서 쌍바닥 자리를 향해서 진행을 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수가 하락할 때는 의미 있는 기술적 자리가 나오더라도 분할 매수를 자제한다. 왜냐면 이거는요, 어, 지수가 폭락이 나올 때, 즉, 코로나 사태나 이럴 때죠. 그럴 때 우리가 의미 있는 기술적 자리가 아무리 나온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지수가 한번더 떨어져 버리면 그런 기술적 자리, 종목의 기술적 자리, 지지 자리는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가 안 돼요. 이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CAPM에서도 그 얘기가 나와요. 이게 이제 체계적 리스크와 비체계적 리스크를 통해서 구분을 하는데 이 체계적 리스크가 커졌을 때이 비체계적 리스크는 아무리 우리가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대응하고 횟지를 해나간다 하더라도 대응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이론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럴 때 어떻게 한다? 그냥 일단은 관망을 하시고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음 반등을 노리면서 지수 반등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분할 매도는 박스권 상단에서 진행을 하고. 나머지 물량은 최소의적가를 찾고 대응한다. 그래서 주식에서는요 생선의 꼬리와 머리는 고양이 주라라는 얘기가 있죠. 그만큼 우리가 어, 너무 큰 욕심이 냈을 경우에는 오히려 더큰 화를 겪을 수 있고 어느 정도의 만족하면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거기 핵심은 리스크 관리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토대로 제가 또 온라인 공개 방송도 제공해 드리, 진행을 할 거고요, 내일. 그리고 이 노란 톡에 제가 점프포착 검색기도 어, 이 방송 끝나고 바로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지금 바로 밑에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오셔가지고 함께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디데일리온 서영호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